고시원대학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에 내려왔는데요. 오늘 이제 서산 고시원 공사 첫째 날 철거 날이라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고시원을 할때 수도권을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왜 서산에 내려왔냐면은 고시원대학 4기 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서산 눈에 확 띄었어요. 조건도 괜찮았고, 아, 여기는 장사를 해도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이제 처가가 서산에 있어서 제가 자주 내려왔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서산은 촌이 아니다. 돈이 도는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관심을 가지게 됐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자체는 농업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지도 크고 아파트 값도 비싸고 산업단지도 있고 계속해서 돈이 도는 지역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훨씬 나을 수 있다. 이제 안산의 원장님이 인수를 하셨는데, 거리 자체는 저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고시원 자체에서 기반을 잡아 놓으면은 한 달에 한번 출근해도 되는 게 고시원이고, 두 달에 한번 출근해도 되는 게 고시원이다. 어리숙한 서울보다 지방에서 돋보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산 자체에 이제 고시원 수가 한 6개에서 8개 정도가 있고, 마케팅적으로 서산 최고의 고시원이라고 홍보가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고시원의 입지인데요. 서산은 이제 제일 번화한 데가 이제 호수공원 쪽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구도심 지역인데, 구도심이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서 사우나를 했는데, 롯데시네마가 있고 메가커피가 있고 다이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 자체는 고시원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상권을 보셨는데, 근처에 버스 터미널도 있고 서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고시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다. 지금 이곳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히더스테이 상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랬던 게 이제 시설이 된, 서울식으로 스테이 시설이 된 고시원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변화하지 못한 고시원이 있고,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중간급으로 갈 겁니다. 시설이 좋은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방값이 50에서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세그멘트로 잡아서 시설은 돼 있는데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성비 있는 고시원으로 가면은 무난히 만실이 될 거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위주의 전통 고시원을 생각을 해봤지만은, 아까 롯데시네마도 보셨듯이 젊은 수요, 그리고 특히 외지인 수요가 있다. 젊은 층 보셨겠지만, 뭐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롯데시네마에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방이 필요할 거고, 그 외지인들한테 가성비 있는 가격의 고시원을 제공을 하면은 만실이 될 거다. 그리고 한 달에 두번 내지 한 번, 두 달에 한번 오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사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원장님한테 상당히 고맙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매물들을, 이제 매물 정보를 봤는데, 서산 거기서도 고시원이 돼? 이말 자체를 원장님이 믿어주셨다. 위원장 자체는 서산에 많이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기는 돈이 돌고 되는 지역이다 판단을 했지만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결정해 주셨다. 서산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고시원을 만들 거고요. 이제 앞으로 추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유튜브의 제일 가장 큰 경우는 뭐냐면은, 어설픈 서울 상권보다 오히려 변두리 지역에, 아니면 외곽 지역에 온리원 고시원이 되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고 출근을 덜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상 위원장이었습니다.